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피코크 밥 한 그릇 뚝딱 소고기 강된장. 강된장 소고기야 뭐야? 강된장 소고기 덮밥 소스라는 제품이고요. 호주산 쇠고기에다가 양파, 감자 뭐 들어가 있는데 강된장에다가 소고기가 들어간 제품. 전자레인지 2분 정도 돌리시는 150g에 210kcal짜리 제품이고요. 소고기가 20%, 된장 6%, 뭐 청국장, 홍고추, 당근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동원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31,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평이한 듯한 느낌이고요. 자, 안쪽에 뜯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3분 카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한 2,000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요. 자, 데워갖고 밥에다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의 모습이고요. 전자레인지 돌려봅시다. 자,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와가지고요. 햇반 하나에다가 자, 소스를 한번 그냥 먹어봅시다. 오, 소고기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가 있네. 여기 있다 우리 얹어주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보기엔 좀 카레 같은 느낌인데 향은 좀 약간 좀 강된장 그런 향이 나긴 하네요. 강된장처럼 실제 그 강하진 않고요. 약간 좀 살짝 매콤하기도 하다. 살짝 매콤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맛도 좋아가지고 약간 카레 같은 느낌 들어가 있는데 고기 많은 부분은 우리 연수 한 숟가락 줄 거예요. 연수야 고기 맛 어때요? 이상해? 안 먹을까? 네, 강된장 뭐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닌데 제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 자, 밥이랑 먹어봅시다. 밥이랑 비벼서 먹으니까 진짜 간된장 맛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콩, 뭐 청국장 아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들어가 있는데 요거 괜찮다. 근데 뭐 우리 형사야 뭐 4인볼트? 청국장이나 뭐 강된장 같은 거 좋아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별로일 것 같고요. 4인분 역시 강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게 되면 일반 강된장에다가 약간 고기 넣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스파키의 우사인 볼트 강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에서 한 1,800원, 1,900원, 그러니까 2,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강된장이나 청국장처럼 구수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어풀! 김현서 인사! 김현서 인사! 나 망했다. 게임하는 좀 바쁘셔요. 제가 뭐 안 먹었으니까 패스.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